자, 이번 종목은요,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입니다. 자, 99호입니다. 99호. 자, 99호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완전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자, 이 종목은 박스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박스권을 바닥 특정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왔다가 특정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 수익 실현 종목이 나는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으로 추천을 해서, 자, 이 종목 벌써 몇번 수익 실현했습니까? 자, 한 번이죠? 자, 한 번. 자, 그 다음에 두 번. 자, 이렇게 두번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의 80%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드디어 신저가를 내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급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없는데 핑계김에 엎어진다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기 이전까지 주가의 모습을 전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여기서 반토막만 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 99호로 지정을 해드렸던 이런 종목인데요. 들어가서 제목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회사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신저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기에서 제 욕심상으로는 한두 토막만 더 나라.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200원대인데 두 토막만 더 나가지고 동전주 1,000원짜리로 이게 바뀐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대박이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 회원 99호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5,900원, 6,000원만 오면은 누군가는 때린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5,000원대만 넘으면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도를 친다. 자, 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는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시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5,000원대를 못 넘어가고 있다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면서 지금 시세 영향을 좀 받고 깨려고 하는데 쉽게 안 깨져요. 이거 벌써 깨졌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종목이 안 깨지는 이유가 있죠? 왜? 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종합주가 급락해도 이 종목이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쉽게 안 빠지다가 이제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때가 좀 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게 한번 장대 음봉만 한번 쳐준다면 여기에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 종목이 한두 토막만 더 나라, 그래서 1,000원짜리 동전주만 대준다면 저는 그때 가서 재무 분석을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을 잡아서 저희 카페 평생 회원님들하고 정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다시 추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매수를 하시면 이 종목은 뭐뭐뭐만 찾아 먹어도 300%다. 300%죠. 뭐뭐뭐만 찾아 먹어도. 자, 그리고 만약에 정고점을 찾아 먹는다면 뭐한 500% 600% 이런 그 한번 환상적인 생각을 한 번쯤 가질 수는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종목이 그렇게 꼭 올라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불문율. 자, 그것을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혹시나 큰 대박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재무차트 교육에 대한 불문율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비밀을 배우시면 이 종목을 제가 왜 여기에서 두 토막만 더 나다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견을 드리고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십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 종목, 지금 이 평선이 아직 추가 하락이 올 확률이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가 때가 되면 이 종목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다리십시오.